그 경공매 시장에서 이제 도로 투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반적으로도 이제 도로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분경을 빼더라도. 그이 도로 투자하시는 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도로가 우리가 바둑으로 얘기하면 외통수입니다. 근데 특히 그냥 도로, 지분이 아닌 도로를 사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왜못 들어가냐면, 그거 도로를 갖다가 내가 무단으로 막거나 그러면 도로교통법 그쵸. 위반도 되고 막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도로를 필요로 하는 도로 옆에 있는 건물주들이 뭐 어차피 막지도 못하는 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 대수선이나 또 아니면 건축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도로가 예를 들어서 국가도로면 괜찮은데 사도, 사설도로라든가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주인의 사용 승인서,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안 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공략하는 도로가 있어요. 무조건 도로가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공단 같은 거 있어요. 사설 공단. 그러니까 국가 공단 말고 아주 공장 한 20개 정도 밀집돼 있는. 근데 뭐 공장도 있고 또 중간에는 뭐 가정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데 요 도로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공장 건물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사게 되면 여기서 표현하면 뭐하지만 무조건 조종으로 사갑니다. 누가 사가요, 그거를? 그 건물주들, 건물주들이? 공장. 아니, 그럼 도로, 만약에 도로에서 이제 만약에 도로가 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6분의 1이 돼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도로당을 팔 수도 있고, 뭐 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료받기에는 너무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지료 공략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파는 거군요. 근데 그냥은 안 사니까 소송을 한번 하죠. 그러면 이 6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처분은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대부분이 그 공유자가 사가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실제 투자 사례들이 많고, 한 2주 전에도 포천에 있는 도로인데 아주 작아요. 조금 해가지고 한 감정가가 150만 원짜리인데 요거 지금 33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와, 야, 대박이다. 그럼 이 도로 투자 관련된 뭐 지분 물건들도 많이 나오는 편일까요? 어떤가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칭하고 물건을 초이스하고 분석하고,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은 뭐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 낙찰받는 공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분 경매에 파생상품 제일 뒤에 6장이 그 낙찰률에 대해서, 낙찰받는 그런 그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어차피 내가 물건을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지. 그쵸. 공부한 다음에, 경매 공부한 다음에 낙찰을 못 받아가지고 공부 포기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일단 공부했으면 낙찰을 받는데 비싸게 받는 건 소용없고, 작게라도 한번 연습은 해보고 낙찰은 받아봐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분 경매로 나온 도로 투자의 핵심은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개발 가능성보다는 아까 분명 있는 것 같이 타 공유자가 사갈 수 있는 살 거냐, 물건이 아니냐. 아니면 그게 이건 가족이 아니고 그 건물주와 밀접한 도로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그 저촉된 도로와 접한 그 집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지분 경매 물건. 이거는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든 거예요. 시골에 그냥 개인주택이에요. 근데 건물은 A라는 사람 거예요. 근데 밑에 토지가
2분의 1씩으로 A하고 B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B에 게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토지만 건물은 있고 네. 토지의 2분의 1 B 지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사기가 힘들죠. 그렇죠. 바로 왜 사기가 힘드냐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머리에 걸려서 그래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요, 이거 네. 그냥 들어갑니다. 네. 공부 안 해서.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거 법정 지상권 성립되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느냐. 네. 그것만 물어보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법정 지상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러냐. 네. 나는 건물을 산 적이 없어요. 네. 토지만 샀기 때문에 네. 내가 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면 네. 판사님이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계속 답변서에 얘기하거든요. 네. 판사님이 1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청구 취지에 구하는 청구는 네. 요 토지만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 그랬지. 이거 뭐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든가 지료를 달랬든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네. 법정지상권은 내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서 네. 부가적으로 지료 청구 소송을 했다든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했을 때는 판사님이 당연히 언급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키가 뭐냐. 네.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서 청구 취지에 공유물 분할 소송, 그러니까 토지 2분의 1만 좀 견물 분할을 해주든지 대금 분할을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네, 네. 보통 우리가 경매 법원에서 배우는 법정지상권을 염려하시겠지만은요, 판사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절 얘기 안 하고 밑에서만 판결을 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건물이 있는데 밑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네. 이거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이 난 이후에 그 판결에 의해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긴다면 그런 판결은 판사님이 내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대금 분할이나 현물 분할 할 수 없죠. 그럼 남은 게 뭐죠? 아까도 말씀했죠. 조정. 네, 조정, 조정. 네. 근데 건물도 A, 네. 토지 반도 A니까 네. 판사님이 A한테 야, 너 B를 사야 전체가 A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용합니다. A한테. 아, 사라고. 그럼 가격은요? 그게 협상입니다. 아, 그럼 그 조정의 자리에서 가격도 이제 협상이 네.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조정 그러면 이제 재판정이니까 뭐 거기서 흥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조정은 조정실이라 그래서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 같이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의실하고 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다가 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조정관이 네. 들어와서 A란 분한테 그거 매수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저예요. 네, 네. 그럼 저한테도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럼 얼마에 매도하실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네. 1억에 감정가인데 5천에 네. 샀어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1억을 부르죠. 그럼 상대방의 반응은 그러면 상대방은 비싸다. 네. 그건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그쵸. 우리 동네 시세 내가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난 7천에 사겠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협상된 겁니다. 양쪽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물론 차이는 있죠. 7천과 네. 1억. 네. 그래서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조정관이 B 원고 네. 잠깐 복도에 나가 계세요. 네. 부르면 들어오세요. 그런다고요. 네. 그럼 A한테 네. 이거 1억이 지금 감정가고 저쪽에서 주장하긴 1억 아니면 안 팔 것 같은데 금액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내가 좀 B를 설득시켜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막 얘기하면요. 네. 그냥 내가 볼 때는 금액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 전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인터뷰할 네. 전에 두 네. 개의 기둥 네. 소송과 협상.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이 소송 얘기 많이 했고 법 얘기 많이 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소송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긴다는 건 내가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협상 공부하는 겁니다.
아, 그럼 만약에 비가 좀 욕심이 많아서 야, 나는 감정가 아니면 절대 안 팔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네. 판사님이 네. 판결 내려요. 아 이렇게 딱 해라 그냥? 그러면 네. 현물 분할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면 대금 분할하잖아요. 네. 그럼 A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금 분할 판결이 나오면 도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네. 어떻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조정해서 그 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도. 거의 다가 근데 네. 90% 이상이 조정이 돼요.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네. 뭐 판결을 받고 여러 저러 이유로 도저히 네. 해결이 안 되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네, 네. 근데 그 거의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작가님께서 다 그런 물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석이 해서 될 것만 들어가시니까 거의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이제 이런 경매 강의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아, 네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뭐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이제 네. 그 이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온다고나 할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송도 네. 하다 보면은 또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례도 같이 연구하고 또 공부를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거기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 낙찰을 받게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면 그 물건 처음 사서 내용 증명 보내서 타 공유자하고 협상하는 방법. 네. 그러면 그걸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듣고 같이 분석하고 공부 시간에 네.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 같이 들어요. 네. 그 통화 내용을. 네. 그러니까 아주 실전에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정말 두렵거든요. 전화하셔서도.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 사례를 그러면서 그걸 제가 분석해 드려요. 이분은 통화하실 때 이런 버릇이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얕잡아 보면 좀 안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 거예요. 네. 이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대답할 때 네네네 네. 막 네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막 이렇게 네. 그 착한 분들이에요 되게. 근데 처음 이제 타 공유자가 탁 전화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말투라든가 뭐 또 협상하는 법이라든가 또 소송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도 드린다면은 지분 경매 그 대법 중에 또 파생 상품이 체계도 있는데 집행문 그러니까 판결문을 사고 파는 또 제가 그런 일도 해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돈을 뜯겨서 소송을 한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저러 이유로 네. 이 돈은 못 받고 있고 네. 상대가 도망도 갔고 도저히 뭐 그냥 갖고 있는 판결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판결문을 뭐 아무튼 거래를 해서 어떻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뭐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또 그런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 플러스 대부업 플러스 채권 거래 그러게요 이게 네. 하나 더 네. 파생 상품이 되는 거니까 네. 지분 경매라는 거는 결합 상품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네. 지금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파생 상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기본이 있냐 네. 소송과 협상이라는 두 기둥이 네. 기본이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본인들도 공부하다 보면 나만의 그 결합 상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그렇게 과찬이십니다. 아니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정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이 인터뷰를 또 길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뭐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말이 많았는데 또 제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네. 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제 이메일에 네.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가 뭐 재능 기부식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성장일기에서 네.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하고 네.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네.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분 경매 파생 상품의 저자 조홍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